이 레시피 하나 잘 기억해 놓으시면 평생 한 가지 무기 생기는 거예요. 평생 레시피 나왔습니다. 평생 레시피. 비장의 킥이 하나 있죠. 국물이 자작한, 국물이 자작한 국물 제육.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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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린 국물이 자작해야지 밥을 비벼 먹고 싶고 밥을 많이 먹거든요. 국물이 자작한 제육볶음? 아 이거 너무 궁금해요. 기대된다. 나름 자신 있게 선보입니다. 어남성장표. 야. 제육볶음. 제육볶음. 자, 오원픽. 우와. 자, 제육볶음 맛있게 하는 레시피 들어.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돼지고기 앞다리살로 하세요. 뒷다리살이나. 앞다리살. 그럼 한 근 정도 돼요. 600g 기준이에요. 삼겹살로 하면 기름이 너무 나와서 다른 요리가 돼요. 그렇지, 그렇지. 이걸 하는데 늘 뭐야? 제일 중요한 거. 핏물을 빼야 돼. 핏물을 빼지 않으면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잡내의 원인이에요. 저게 의외로 되게 중요해요. 고기가 싱싱하면 간만 맞으면 되는데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일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핏물을 빼시고 구입해서 내일 쓰실 거면 핏물 빼서 보관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안 했던 부분인데 무조건 핏물을 빼야 돼요. 보송보송해진 고기를 식구들 입 크기에 따라서 우리 식구들이 입이 크다. 그럼 한 3등분하고 이 정도 해가지고 그리고 양념장부터 만들어야겠죠? 쉬워요. 그냥 외울 수 있어요. 간장, 설탕. 기본적으로 이거 세 개인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심플한데? 되게 뭔가 진짜 심플해요. 네, 너무 심플. 네. 돼지고기를 한 근 사왔는데 내가 고추장을 얼만큼 넣고 절여놔야 될지 감이 안 오는데 맞아.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 타파웨어 하나 있으면 돼요. 이런 걸 넣고 시작을 하세요. 복잡하게 따로 설거지 만들지 말자. 아, 여기 이제 재워두는 거구나. 여기다가 이렇게. 세 개, 세 개, 두 개. 세 개, 세 개, 두 개. 세 개, 세 개, 두 개. 네. 3, 3, 2. 따라 하시면 돼요, 그냥. 설탕 두 개. 설탕부터 넣으세요. 가루부터 넣고 액체 넣고 고추장 넣어야 돼요. 역순으로 가면 숟가락을 다시 씻어야 돼요. 가루, 액체, 고추장으로 가야 돼요. 그냥 숟가락 한 개로 끝낼 수 있어요. 쟁쟁이, 센스쟁이. 오, 그러네요. 간장 세 개. 가득. 둘, 셋. 그리고 고추장을 담뿍 세 개예요. 담뿍.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올라오는 대로 깎지 마시고 이거를 한 숟가락을 못 맞춰. 담뿍에 맞춘 거예요. 요거를 세 개요. 자, 세 스푼. 세 개. 오케이. 자, 갈비, 제육볶음, 뭐 닭도리탕 이런 거에 과일로 만든 과당이 들어가면 훨씬 맛있어져요. 하지만 제육볶음에 더 배를 사? 팔지도 않아. 비싸. 근데 배가 4,000원이잖아요. 어우, 비싸. 비싸. 에이, 나가서 사 먹는 게 낫지. 비싸. 진짜? 그래서 제가 준비한 뭐예요? 아니 너무 많이 나오네요. 어남 선생님 원 핏. 진짜. IDH 배. 그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괜찮다. 이거 IDH라고 외국 사람들이 읽는데요. IDH. 실제로 숙취 효과가 있다고 호주의 어떤 연구단체에서 밝혀냈어. 아, 정말? 아, 진짜요? 뭐 광고 아니에요, 이거. 어남 선생의 원픽은 IDH. 요거를 넣으면 배를 넣는 효과가 꽤 나요. 여기 보면 배 퓨레가 12% 들어갔어요. 아, 이거는 싸니까 또. 그렇지, 그렇지. 배를 넣으면 맛이 배가 돼요. 배를 넣으면 맛이 배가 돼요. 나이스멘트야. 근데 물 안 넣어요. 물 안 넣어요. 아, 진짜? 이걸로 국물을 잡으시면 녹진한 맛이 나죠. 신기하다. 요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섞으면 돼요. 저걸 잡고 섞어요. 잘 섞어놔요. 야, 3주 동안 얼마나 생각했을까? 벌써 맛있다. 여기다 이제 마늘만 좀 갈아넣자고요, 미리. 다진 마늘 쓸 거면 한 큰술. 다진 마늘은 한 큰술. 다섯, 여섯 개 넣으시면 돼요. 마늘 향 때문에 꽉 매워졌어. 확 알싸해졌어. 떡볶이 맛. 맛있는 떡볶이 국물 맛이에요. 되게 맛있는 떡볶이 맛이다. 아하. 국물 떡볶이. 거죽하네. 저분 매주 나오네요. 인플루언서예요. 네, 매주 나오네. 맛집 떡볶이. 맛있죠?
맛있다. 귀에 걸렸다. 저 국물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냥 흔든 건데. 맛있어 보여. 네. 어때요? 그럼 떡볶이 그 할 때도 요 베이스로 가도 돼요? 네, 같아요. 베이스 같아요. 오뎅 넣고. 요즘 국물 떡볶이 또. 어묵 넣고.